아이언 정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이렇게 정찰하는 연습이 있나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언 이렇게 하는 거를 공의 위치만 살짝 왼쪽으로 옮기고 티를 조금 높게 해놓은 상태에서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이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아마추어 분들한테. 드라이버는 최대한 내 몸에 꼬챙이가 꽂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가 최대한 머리 가만히 두고 백스윙 들어주고 지나가고 머리 유지해주고 공을 잘 맞추기 위해서 머리를 고정하는 건 필수잖아요. 그럼 그 머리를 고정한다라는 말은 코칭을 끼워놓은 상태에서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면 하체를 하나도 안 쓰는 것처럼 이렇게 스윙이 되잖아요.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하면 하체를 막안 쓰는 것처럼 이제 느끼시는데 실제로는 다 써져요. 아예 안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1도라도 안 움직일 수는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스윙을 할 때는 이 정도의 느낌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여기를 이렇게 꼬챙이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 머리부터 왼쪽 발까지. 네. 이 상태에서 최대한 머리 안 움직일 수 있게끔 우향우 좌향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하체를 움직이지 마세요는 잡거나 하체를 고정한다든지 일부러 돌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백스윙을 들었을 때 딸려가는 만큼은 그냥 하체를 내비두세요. 방해하지 말고. 제가 어쨌든 얘기하는 포인트는 셋업 때 이렇게 하나의 선이 만들어졌다면 치고 나서도 이 모양을 유지하면 공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기억하는 게 드라이버 정타 연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소리예요. 하체 굳이 막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꼬챙이 꽂아놓고 연습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또 못하면 세게도 못 쳐요. 세게 쳐도 공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풀 스윙을 할 때 뭔가 축이 움직이면서 치는 것 같다는 느낌? 한번 세게 한번 쳐도 쳐졌을까요? 네? 그러니까 요 컨셉만 잘 살려서, 요 컨셉 잘 살려서 스윙 한번 해보세요. 살짝 위에 맞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정상에 가까운 거고요. 실제로 클럽이 지나가는 길 자체는 굉장히 플랫한 거, 이 정도면. 거의 온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정타 맞추는 노하우를 챙기시고, 그 다음에 세게 치는 걸또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인 거죠. 실제로 연습장에서도 저렇게 선 그어놓고 해도 너무 좋죠. 비교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약간 좀 정타 맞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더 가운데 잘 맞기 위해서 세팅을 딱 해놓고 친다는 거죠. 이때 이제 절대 세게 치지 마시고 정타, 가운데 잘 맞추는 컨셉이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그럼 더 가운데 잘 맞겠죠.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스피드를 올리는 엄청 자세가 마음에 들어요. 이쁘잖아요. 그냥 이거 축 유지한 상태에서 이대로 네. 백스윙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맞추는데도 한 180m는 나가네요. 왜냐면 몸의 축이라는 거는 축이 튼튼할수록 회전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나는 잘 유지만 해도 획획 이게 더 세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더 골프채를 서클로 만들어줄 거고 원심력을 크게 만들어줄 거고 몇 가지 좋은 동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극단적으로 이걸까지 아까 아이언 정타 맞추는 그 연습만 하고 드라이버도 다른 연습 안 하고 그 두 가지만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저것 연습하는 것보다 더좀 강력할까요? 네. 그건 제가 100% 장담해요. 만약에 제가 가르친 학생이에요. 주니어. 네. 프로를 준비하는. 그럼 저는 진짜 풀스윙 안 시켜요. 왜 시켜요, 풀스윙을? 작은 스윙도 못하는데? 될 때까지는 그걸 해야 돼요. 스포츠잖아요. 교정이잖아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드라이브를 지금 이렇게 치라고 했어요. 네. 몇 개 쳐서 이제 좀 가운데 잘 맞아요. 재밌어. 그럼 바로 풀스윙이에요. 제가 장담해요. 안 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겨울이니까 이렇게 연습을 그냥 한 시간 동안 계속 하는 게 더 강력하다는 소리예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그래서 선수들도 똑같은 동작 반복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정말 나는 코스에서 다음 이제 라운드 때 친구랑 치는데
돈 따고 싶다. 그럼 이거 연습을 계속 하는 게 낫다는 소리예요. 이거 죽을까 이러면 공이 안 죽어요. 옵이 안 나요. 대부분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아마추어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랍을 잘 못해요. 그럼 드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의식적인 연습을. 근데 왠지 이걸 하고 있으면 공도 잘 안 맞고 뭔가 실수하는 모습을 제3자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맞아요. 느껴지니까 하다가 안 해요. 이제 그만해버려요. 그리고 뭐 하냐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만 또 해요. 나는 어프로치를 잘해. 예를 들어서 기가 막히 30m. 그럼 30m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미 잘하니까 옆으로 빼놓고 안 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뭔가 남한테 되게 초보자 같고 막. 네, 초보자 같고 그런 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올바른 연습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안 되는 걸 될 때까지 하는 게 옳은 방법인 거죠.